따스한 봄 햇살 아래 지천이 푸르게 물든 봄. 이맘때면 꼭 만나게 되는 봄의 전령사 봄나물. 맛과 영양이 가득한 봄나물이 화려한 변신을 했습니다. 봄나물 요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일단 봄나물 찾기부터 도전! 요리조리 살펴봤는데요. 이거 나무 같이 생겼는데요? 서슴없이. 막 먹는 거예요? 잘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아닌 것 같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물이 소생하는 봄, 유리미도 꽃피었습니다. 주변을 쭉 둘러보면요, 요즘 봄의 생명력을 물씬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봄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먹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봄 기운이 가득한 제철 봄나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맛있는 봄나물 요리 만들러 함께 가보시죠. 봄나물 요리를 제대로 알려주실 분을 찾아갔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손맛도 좋기로 유명한 오늘의 요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명희님. 명희님, 안녕하세요. 어머, 누구? 부산 대표 한식명인 박경래 명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봄나물에 대해서 요리 맛있게 하려고 좀 배우러 왔습니다. 요리 배우기 전에 온다 소식을 듣고 봄나물 뜯으러, 나물 뜯으러 가자. 와, 이제 재료를 준비하러. 재료를 준비하러 내가 나와 있었다, 이가. 가자. 가보시죠. 배우러 가자. 봄나물을 캐러 출발. 진짜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에 향긋함이 가득했는데요. 한 해 동안 정성껏 키운 명인만의 전용 텃밭. 뭐예요? 모르겠나. 뭐예요? 우리 베트남 가면 먹는 거 있나? 고수. 그래. 고수예요? 응. 아, 여기 다 머리예요? 응. 저 사실 이런 거 다 호박잎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 호박잎이다. 자, 오늘 방송 하고 호박잎 강된장이랑 먹으면 맛있는데요. 그렇죠. 그죠. 이렇게 뭐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죠. 바로 수확해서 신선함까지 만점인 재료들. 바구니 한가득 다양한 봄나물들과 찔레꽃까지 준비 완료. 와, 저희가 바로 뒤에 텃밭에서 이렇게 싱싱한 봄나물을 캐왔는데요. 저희 첫 번째로 만들 음식이 뭔가요? 쑥경단. 쑥경단? 떡이요? 떡. 어떻게 만들어요? 그게 아주 집에서도 해먹기 쉽다. 쑥경단 재료는 찹쌀 두 대와 삶은 쑥을 섞어 갈아 만든 반죽과 카스텔라, 팥소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 반죽은요? 찹쌀 이제 두 대. 오, 네. 두 대에다가 쑥 삶아가 콕 잘라갖고 500g. 응. 방앗간에 가서 갈아주세요. 이래 하면 네. 소금하고 넣어갖고 경단할 겁니다. 이러면 잘해줘. 그걸 딱 갈아놨다가. 네. 카스텔라는 윗부분을 제거하고 채로 곱게 갈아줍니다. 가루로 만든 쑥은 뜨거운 물을 넣고 말랑해질 때까지 반죽 치대기. 이렇게. 자. 그래. 송편 같아요. 요거는 10g 네. 하면 됩니다. 네. 10g. 자, 한입 크기로 만들어 끓는 물에 넣어주면 익은 것들이 둥둥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건져내서 카스텔라 고무를 고루고루 묻혀줍니다. 근데 묻히니까 약간 노란 색깔이랑 이 쑥 색깔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맛있겠다. 노란 옷을 입은 쑥경단을 먹음직스럽게 담아내면 완성! 선생님,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만들 요리가 뭐예요? 은개나무 솥밭. 엄나무 순으로 솥밭? 먼저 소금 조금 넣은 끓는 물에 엄나무 순을 데친 후 찬물에 바로 넣어주고요. 씻은 쌀을 솥에 넣어두고 물기를 제거한 엄나무 순은 잘게 썰어 들개룸으로 버무려주고 쌀을 담가둔 솥에 넣어줍니다. 불은 중간불로 끓여주세요. 앞에 있는 양파와 이런 걸 보니 장을 만드는 건가요? 예. 맞아요? 요거는 달래거든요. 달래 진짜 오랜만이에요. 근데 봄나물이 몸에 좋다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봤는데 왜 몸에 좋은 거예요? 우리가 겨울에 이제 막
춥고 이렇다가 봄나물에는 다 단백질, 무기질, 뭐 모든 그거 다 있는 거라 들었는 거라. 아니, 제철 보약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네요. 요 밑에 아. 한번 봐라. 그 가운데 우리 선생님의 원픽, 가장 좋아하는 봄나물. 가장 좋아하는 거는 없다. 왜요? 다 좋아한다. 아, 다. 물고, 응. 뭐, 이, 차이도 못 준다 가는 거, 전구지, 또, 은기나무 저거 묻히고, 또, 두루 묻히고. 어, 다 좋아하시네요, 진짜. 어. 서치 끓으면 눌어붙지 않게 한번 저어준 뒤, 뚜껑을 덮고, 약불에 12분 더 끓이면, 솥밥도 완성! 아우, 와, 맛있겠습니다. 이제 앞에 고기도 놓여있고 막 재료가 있는데 아 너무 기대돼요. 이번에 건 뭐예요? 봄에 되고 이런 게 몸도 허약하고 막 이런데 우리가 오늘 막 보약을 먹고 한 힘을 내보자. 돌미나리를 뜨거운 물에 데치고 얇게 썬 우삼겹 겹면에 밀가루를 묻힌 후 돌미나리를 넣고 돌돌돌 말아줍니다. 오, 돌돌미나리. 자, 그러면 이거 만든 거를 먼저 묻히고 빵가루를 슉슉슉슉슉슉. 어, 이렇게 그냥 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굽기만 구워. 오, 너무 좋다. 아, 간단하다. 골고루 돌려가면서 구워주면 되는데요. 타지 않게 불 조절은 필수랍니다. 자, 그런 다음 먹기 좋게 썰어주면 드디어 완성. 와, 이렇게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음식까지 다 만들어봤는데 한 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와, 기대돼요. 자, 한 먹어보자. 네. 으구하고 맛있다. 한 먹어보자. 자, 총정리해드립니다. 모두 캡처 준비하시고요. 건강한 후식 쑥경단과 영양만점 든든한 엄나무순 솥밥 그리고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을 우삼겹 봄나물 마리까지 요리 초보자도 당차게 도전할 수 있는 봄나물 요리들이 탄생했습니다. 음식 한 든데 욕 받았고 자 브라보나 한번 합시다. 브라보. 브라보. 그러면 저희 미나리 가슴부터 한번. 안에 보면 봄나물도 들어가 있고 고기도 들어가 있고 이 롤가스 만들면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맛이 어떤지. 너무 맛있다. 여러 나물들이 각각의 그 독특한 향과 맛이 꾸준히 느껴지는데 요거 하나만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아카시아 꽃과 찔레꽃 장식이 잘 어울리죠? 엄나무순의 쌉싸름한 맛이 밥으로 먹게 되니 오히려 더 고소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우리가 직접 만든 달래가 들어간 양념장에 같이 근데 우리가 입맛 없을 때 이거 해가 먹어봐라. 반찬을 직접 만들어 먹는 게 너무 힘든데 솥밥에 그냥 나물 넣고 이렇게 밥까지 해서 그냥 양념장 하나 만들어서 먹으면 따로 반찬이 필요 없으니까 그것도 너무 좋고 봄나물 요리들로 든든하게 배를 채웠다면 후식 배도 채워줘야겠죠? 제가 후식으로 떡을 만들게 될 줄은 몰랐는데 쉽죠? 아, 너무 쉬웠어요. 딱 한 입 넣고 그 안에 있는 팥 앙금 그리고 겉에 있는 그 쑥 향기가 너무나 잘 어우러지니까 비싼 떡 사러 가면 진짜 고소하고 부드럽잖아요. 그 느낌이요. 그게 너무 좋아. 입맛 살려주는 푸릇푸릇 제철 봄나물 요리 맛에 한 번, 향에 두 번 반할 수도 있다고요. 자, 이렇게 봄나물 요리 세 가지 요리를 만들어봤는데요. 봄 기운을 입안으로 싹 끌어당길 수 있는 맛있고 영양 가득 봄나물 요리, 봄나물 요리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특별한 재료가 없어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봄나물 요리들. 오늘 저녁 메뉴는 봄나물 요리로 건강한 한상 어떠세요? 저 건강한 한상 좋은데요. 근데 저거 만들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요리라는 게 어려우면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요리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 정말 특별한 재료가 없이도 우리 명희님의 레시피대로 집에 있는 냉장고 탈탈 털어서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철은 또 제철 음식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 제철 음식 맛과 영양 그리고 건강까지 모두 다 챙길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저녁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네.